네, 안녕하세요. 레프리캄TV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BMZ 인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잠스트라든지, 이런 인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하고 있는데, 요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인솔을 교체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원래 인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과거 인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인솔에 대한 생각이 왜 바뀌었냐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인솔 공국어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BMZ 인솔은 지금 테스트를 거의 두달 넘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종류는 총 5가지 종류를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더 이제 이렇게 또 테스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 인솔의 하나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제가 일본 가서 소개를 해드렸고 했던 이 잠스트까지 하면 거의 7개 정도의 퍼포먼스 인솔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브랜드는 BMZ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BMZ 인솔은 지금 BMZ를 하고 저기 뭐지? 리뷰용으로 제공을 해주는 우리 슈퍼스포 쪽이 지금 BMZ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 그러니까 축구는 저희 레프리캄 TV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 트레일 쪽은 지금 박영준 TV 쪽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농구 쪽에도 지금 요 샘플들을 제공을 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BMZ 인솔, 기능성 인솔, 이런 거는 사실은 일본에 작년에 갔을 때도 제가 보고 왔었고, 근데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일부 이제 상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가 없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역시 인솔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게꼭 좋은 거냐 하는 데 대한 약간의 의문이 계속 따라 있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국내 분들이 만약에 인솔을 교체한다 그러면 요런 제품들, 이게 미즈노 제로글라이드거든요. 제로글라이드 아니면 되게 스페바 인솔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두개 중에 이두 제품의 인솔을 교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립, 다시 말하면 신발 미끄러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약간 논슬립 기능이 있는 거 아니면 기존의 순정에 들어가 있는 인솔에 대한 쿠셔닝의 불만족, 요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이게 나이키의 TMF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 이게 위풋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요런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 기본적으로 제로글라이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스페바는 지금 제가 없는데 되게 얇아요, 인솔이. 인솔이 얇은데, 요 인솔 얇은 거에 비해서 여기 포론이 들어가 있는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런 인솔만 하더라도 두께 차이가 상당하고, 두께 차이가 나다 보면 아무래도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셔닝 감이 좀 다르니까, TF를 신든, 축구화를 신으시든, 스터드 있는 거를 신으시든, 많은 분들이 추가적 쿠셔닝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 축구화를 아디다스 나이키를 신고 싶은데 제품들을 사게 되면 되게 발볼이 좁아서 길이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결국 사이즈를 크게 가서 발볼의 여유를 조금 갖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발이 안에서 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인솔, 아니면 양말, 넌슬립 양말, 이런 것들을 신어왔다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전에 일관되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얇은 순정 인솔들.
요게 C3에 들어가는 거고, 요게 아슬레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슬레타에 비하면 C3가 오히려 양반일 정도로 조금 더 도톰해요. 요 중족부 쪽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인솔들에 만약에 추가적 쿠셔닝을 얻는다고 하면, 여기서 요 정도로 옮기는 건 사실은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죠. 뭐 나이키에 있는 요즘 포론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이 정도로 옮긴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미풋에서 만든 것도 중족부 쪽이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만약에 이 아슬레타나 C3에 대안으로 쓴다 그러면 추가적 쿠셔닝은 분명히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두툼하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일관되게 얘기했던 순정에서의 이런 인솔로 교체해서 이제 우려했던 바 중에 하나는 신발의 핏감을 저해하는 경우였어요. 근데 그거는 핏감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점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솔을 지나치게 두께, 스페바나 뭐 이 제로글라이드의 인솔 실제 두께가 얼마인지는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인솔로 굳이 가는 게, 아니면 인솔을 두 개 겹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경우에 이제 뭐 이런 위풋 인솔 같은 거를 스터드 있는 모델들의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 아무래도 물컹물컹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 좋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쿠셔닝의 증가로 해서 뭐 발목이다 무릎이다 허리다 이런 데서 충격을 줄여줘서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일관되게 슈즈가 이렇게 물컹물컹한 경우에는 디딤발 모든 종류의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뛸 때든 아니면 킥을 할 때든 결국 발이 착지를 할 때 디딤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불안정성을 높여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데프니브 같은 경우에 미드솔이 높거나 하는 것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적지 않으신 분들이 인솔을 빼고 신어요. 인솔을 빼고 신는데 그분들 대개 하는 얘기가 이 인솔의 이 작은 얇은 쿠셔닝 정도도 불안정성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솔을 제거를 하고 신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인솔을 교체를 한다고 하는 대개 의미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치 부분, 발이 예를 들면 평발이다 아니면 뭐 평발에 가깝다 그 다음에 뭐 요족이다 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해서 아치를 지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 쿠셔닝을 넣거나 그런 거라고, 아니면 넌슬립 기능을 요하거나 하는 정도에서 교체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제로글라이드나 아니면 뭐 미즈노 스페바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오소 무브먼트다 아니면 뭐 시다스다 이런 제품들로 이제 교체를 하셨죠. 근데 그렇게 교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쿠셔닝의 증가를 원하셨는 분들은 어차피 두껍게 가스켓 쓸 거기 때문에 뭐 쿠셔닝 조금 더 좋아졌을 느낌이 있었을 거고, 또 넌슬립이 없이 미끄러운 제품을 신으시다가 뭐 위풋이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넌슬립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신으셨으면 발에 미끌림이 좀 덜하다, 근데 넌슬립 양말까지 신고 이러시면 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의 상당수 부분, 다시 말하면 미드솔의 쿠셔닝과 관련해서는 신발의 쿠셔닝이 과연 증가되는 게 신고 운동을 할 때 발목이나 이런 데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퍼포먼스 차원에서 보면 그게 좋은 건가 하는 게 있고, 넌슬립과 관련해서는 넌슬립 양말을 신어야 되거나 인솔을 미끌림 때문에 바꿔야 될 정도가 되게 되면 대개 제 경우에 얘기하는 거는 축구화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축구화가 딱 맞으면 사실은 넌슬립 양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억지로 비싼 양말을 사서 신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저렴하게 신을 수 있고 두툼한 양말만 신어서 신발의 공간, 다시 말하면 발과 축구화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메꿀 수 있는 양말 정도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로만 충분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발을 5mm, 10mm를 크게 신는데 대부분 이유는 역시 이제 발볼 때문에 그렇게 신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발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을 약간 여유있게 신는다. 발에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실제로 땅 밖에 신는다 그래서 뭐 엄청 발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어왔는데
신발이 아예 작은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딱 맞게 신는 걸 가정했을 경우에는 5mm 크게 신는 거에 따르는 불편함이나 딱 맞게 신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가 된다.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딱 맞게 신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것 자체를 사실은 각자 개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좋은 축구화를 자꾸 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득호군 모델을 찾고 그 다음 내가 축구를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더 예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호기심에서 이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면 그러한 기능들이 나의 퍼포먼스를 높여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 축구화를 계속 사게 되고 하는데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발에 잘 안 맞고 그리고 매번 실망하고 이런 경우들이 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양한 축구화, 새로 축구화들이 나올 때마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에서 이 제품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기능적 특성들을 우리가 체감해보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 특성이 대부분 그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선수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모든 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축구화의 발전, 개발 단계들이 결국 낮은 퍼포먼스에서 높은 퍼포먼스로 무게도 줄이고 탄성도 강화시키고 핏감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증가시키고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쳐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BMZ 인솔이라는 거를 그 리뷰용으로 보내와서 저한테 테스트를 요청을 하고 나서 한동안 그 뭐 받아놓은 지는 거의 한 받아놓고 한 2, 3개월 동안을 묵혀놨다가 이제 비로소 그 여름 정도 됐을 때 테스트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그때까지도 제 생각에는 뭐 인솔을 교체하는 거가 크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테스트용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뭐 테스트를 해보고 리뷰 결과는 제공해준 쪽에다가 협찬을 해준 쪽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첫 번째 했을 때 BMZ 인솔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입방글을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 거기에서 족적 음악에 대한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경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족적 음악을 예방해줄 수 있고 아킬레스 건염도 부분적으로 예방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족부 쪽 앞쪽에 있는 발가락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고 이 그 그런 이제 그 발가락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아치를 어떤 식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이제 사전에 보고 과연 이게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만한 것들이냐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뭐 테스트할 때는 뭐 그런 거를 머릿속에 다 두고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BMZ 인솔을 끼우고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개 BMZ 인솔이 그 뭐 퍼포먼스 인솔로 나오는 대부분 제품들이 이 앞쪽은 뭐 되게 말랑말랑하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뭐 저 순정 이런 제품들하고 문제는 이제 항상 중조골 이하 부분이 좀 단단하게 구성이 된다 이거죠.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떨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볼록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CCLP 칼파워 제품들이 그거를 이제 끼우면 발 이쪽 부분 제가 예전에 그 리뷰했던 걸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동그란 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기가 저기 있나?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이 이제 신고 신으면 요 부분이 발 밑에 그러니까 단순 아치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딱 걸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그 밑 요게 위에서 위쪽을 눌러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눌러지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좀 탄성이 있으니까 신발이 약간 그 바닥 쪽에서 단단해진 느낌, 그러니까 물컹물컹한 느낌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일 정도 연속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를 테스트하는 와중에 지금도 제가 이제 오른발 조금 치료를 받고 있긴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메타타슬라지아인가 하는 병, 그러니까 중족골염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족골염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동작을 많이 취했을 때 발 앞쪽을 이렇게 움직이는 발가락 뼈 이쪽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게 있는데, 이 통증이 외측까지 이렇게 온 경우였어요. 그리고 족저근막에 계속 그 통증이 있었고, 그 족저근막 통증 때문에 이제 충격파 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그게 이제 작년 매년 봄만 되면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요. 겨울에 운동량이 좀 부족했다가 봄에 운동량을 늘리면 그게 꼭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냥 단순하게 충격파 치료에 몇 번 맞거나 침을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걸로 쉽게 개선이 안 돼서 계속 통증을 안고 운동을 하고 했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CCLP의 칼파워 제품을 신고 3일 3번 연속 신고 네 번째 운동 나가는데 통증이 그 전까지 전체 통증이 한 70% 정도에 100%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라고 가정하면 70% 정도의 통증이 있던 게 20,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4번, 5번 사용하고 나서 족저근막 통증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가 이제 저처럼 테스트를 한 사람들은 이게 인솔의 효과이냐 아니냐, 그거를 사실 제 혼자 실험군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사실 의미 없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과연 이 통증이 없어진 이유가 인솔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받았던 치료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통증은 없고, 족저근막에 대한 그 근막염에 대한 이제 통증은 일단은 다 없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신발에 제가 갖고 있는 C3나 그 다음 캐피텐이나 아슬레타 이런 거에 계속해서 인솔을 교체해서 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량을 늘려도 통증은 안 오더라 이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구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었었어요. 이거를 뭐 알려야 된다라든지, 그냥 족저근막 통증의 상태가 없어서 괜찮구나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요렇게 나오는 제품 중에 이제 스트라이커 제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축구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축구 전용으로 나온 이렇게 사카 럭비 전용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을 나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세 개를 더 보내왔는데, 하나가 이제 스트라이커 에어 핏, 그 다음에 스포츠 에어.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제품 중에 이제 그 꽤 고가죠. 한 6만원 정도 되는 그 제품인데, 요 제품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테스트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다른 점 뭐냐면, 여기에 중족부 이하에 이제, 물론 여기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이쪽 부분의 두께나 그 다음 여기 탄성 강도가 조금씩 강화되는 쪽으로 가격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카본으로 오게 되면 가격이 10만원대로, 이게 프로 같은 경우는 카본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인데 10만원대로 확 가격이 뛰어버린다고. 근데 이까지는 제가 보기엔 필요 없다고 봤었었고,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그러면 여기 강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느냐. 처음에 에어를 했을 때 에어는 이 부분이 좀 얇은 편이거든요. 좀 얇은 편인데, 에어를 하는 거나 이 CCLP를 하는 거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었었어요. 큰 차이는 없었고, 그 다음에 핏으로 넘어갔을 때, 그 핏이 이제 일본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에어랑 그 다음에 핏인데, 그 에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요 제품의 두께가 좀 얇기 때문에 스터드 모델에 이제 끼워서 사용을 할 때 핏감을 해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면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 경우에, 딱 맞게 신게 되는 경우에 인솔의 두께가 분명히 증가하게 되면 슈즈가 굉장히 핏감이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TF인 경우에는 그 스터드 모델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F는 기본적으로 발볼이 스터드 모델보다 조금씩 다 넓어요.
넓어서 이 제품 자체 위에 있는 공간, 신발의 공간 자체가 좀 대부분 다 넓고, 두 번째,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거나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 통이 개방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슈즈의 좌우 이 텐션, 어퍼의 텐션이 누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발의 홀더성 전체가 약간 그 느슨해지는 느낌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인솔, 그리고 인솔이 주저앉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보통 뭐 9만보? 9만보 정도를 그는? 그 정도면 이제 보통 인솔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 사용을 하게 되면 인솔이 주저앉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인솔이 발 모양대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인솔 전체가 약간 주저앉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원래 이 10년 동안 사용하더라도 보드 아래쪽, 또 물론 강한 힘이 눌러지면 약간 형의 변화가 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핏이 잘 되는 건데, 여기가 그 정도로 주저앉지 않는 반면에 이 인솔 쪽은 미세하게 주저앉으니까 슈즈의 홀더감의 변화가 미세하게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인솔을 교체를 하면서 신을 때 스터드 모델인 경우에는 딱 맞게 신었을 경우 약간 주저앉아서 잘 맞는 구조가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두께가 다른 좀 두꺼운 신을 가게 되면 핏 전체가 조금 해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TF는 어쨌든 볼이라든지 이런 데 전반적인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TF 쪽이 이제 인솔 교체하는 게 사실은 더 그 편의성이 증가되는 쪽이었었어요, 제 경우에. 그래서 에어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이 에어를 TF에 끼고 신으면 이제 달라지는 느낌 중에 하나는, 순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말랑말랑하고 전혀 홀더성이 없는데 비해서 여기가 딱딱한 것들이 신발을 딱 집어 신게 되면 발이 이 위에 얹혔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변화가 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여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할 경우랑 여기가 딱딱한 경우에 신발을 신으면 미세하게 쉔크의 강성이 강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아무런 그 지지성이 없다고 해야 될 정도로 부드러운 데 비해서 이 경우에는 단단한 지지성이 있어서 발이 위쪽에 이 퍼포먼스 인솔을 사용을 하게 되면 딱 얹으면 발이 이 위에서 정확하게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신발을 딱 눌렀을 때, 발이 착지가 됐을 때, 지면에 닿을 때 안정감이 증가되는 것을 미세하게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족적 음악은 어찌 보면 그 부차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솔 교체를 에어를 해보고 아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럼 이걸 단계적으로 했을 때 핏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더 단단한 쪽으로 가서 이제 스포츠를 갔을 경우에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요 뒤쪽의 부분이 뭐 그러니까 제품들별로 이제 차별로 보면 한 2.7에서 뭐 3.1, 3.4, 3.7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이거 점 뭐 한 5 뭐 이 정도로 이제 두께 차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변화가 되는데, 자, 단순하게 두께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텐션이 계속 증가되니까 그 증가된 텐션에 따라서 신발의 성격이 미세하게 바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정으로 신었을 때랑 여기 지금 두께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고 그 다음에 단단한 거를 신으면, 예를 들면 C3라든지 아니면 아슬레타에 끼웠을 때 핏감이 헤쳐지면서 달라지지 않느냐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제품을 이제 온전히 그런 핏 감상에서 저하가 없다 그러면 온전히 이 인솔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좀 더 활용해 보자.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봤던 이 제품, 잠스 제품을 구입을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 봤고, 왜냐하면 잠스인 경우는 여기가 그냥 통으로 아예 플라스틱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케이스거든요. 물론 여기가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물론 이 정도 정도면 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실감 체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인솔에.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인솔을 교체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단순하게 만약에 이게 핏감만 변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 퍼포먼스 인솔에 해당되는데, 이런 걸 신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사용하던 때, 뭐 쿠셔닝이다 아니면 그 넌슬립이다 이런 기능이 아니라 퍼포먼스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가 실제로 퍼포먼스 도움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TF를 신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스터드 모델을 신는 것 사이에 차이점 중에 하나를, 스터드가 달려있는 단단한 제품, 그리고 쉔크 강성이 강한 제품, 이런 제품들이 퍼포먼스 차원에서 보면 이 TF보다 이게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목이 좀 아프다든지 무리가 가더라도 이 스터드 모델을 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결국 아웃솔이죠. 아웃솔이고, 하나는 고무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바 스폰지 같은 그 미드솔에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쿠셔닝 소재가 들어가 있다는 것과, 스터드 모델들은 되게 단단한 아웃솔 플라스틱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PU로 전체가, 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제품들은 되게 쿠셔닝이 없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제품들은 되게 천연잔디에 자연 쿠셔닝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보드에, 그러니까 미드솔에 이제 쿠셔닝 장치를 집어넣지는 않는 건데, 어쨌든 이 두 개 제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TF를 선호를 하고 편의성을 알면서도 스터드 모델이 갖고 있는 그 타이트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가 주는 이 스프린트 향의 그 발끝에 전달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더 퍼포먼스 쪽에서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킥력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쉔크 강성 때문에 킥력이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제 킥력 차이가 단순히 쉔크 작용이 아니다 이런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킥을 하거나 뭐든 걸 하더라 해서도 TF 쪽보다 스터드 모델이 훨씬 더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해요. 저도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제품 사이의 차이가 만약에 이 아웃솔의 소재와 소재 차이에 기인하는 거다, 그러면 이 제품에서 우리가 퍼포먼스의 차이를 느끼려 그러면 아웃솔 자체 그대로는 이제 변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인솔에 변형을 주면 과연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순정을 끼워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인솔을 끼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카본 인솔을 끼우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풀랭스로 카본을 끼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발끝을 활용하는, 이게 윈드라스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많은 경우에 TF를 장시간 신고 하게 되면 족저근막님이 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발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발가락의 최대 힘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발가락을 이렇게 굽혀서 여기에 있는 아치가 텐션이 여기 팽팽해지도록 하는 게 발가락을 최대 힘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카본 인솔을 쓰게 되면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활용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게 카본인데, 카본 인솔 풀랭스로 말씀드리면 발가락 끝을 이렇게 딱 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질 않으면, 실제로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었을 때 윈드라스 그 메커니즘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발가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들에 제약이 걸린다. 여기 이렇게 굽히는데, 그러면 발가락 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힘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축구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여기에 윈드라스 메커니즘 때문에 여기에 카본을 쓰질 않아요. 오로지 뒤쪽, 중족부 이하 쪽에서만 단단하게 만들어요. 잠수도 마찬가지고.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이런 프로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큰 차이가 없고 이 뒤쪽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쉔크 강성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 쉔크 강성이라는 게 예전에 아디다스 토슌바처럼 뭐 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디딤,
발의 디딤, 이게 풋스텝이든 런닝이든 점프든 스프린트든 모든 또 킥에서 뭐 디딤발이든 모든 동작에 있어서의 뒤축으로부터 발이 닿거나 아니면 밑에서부터 미드풋에서부터 미드풋 런닝을 하는 경우에 발에 디뎠을 때 지면 착지에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게 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축과가 주는 단단함과 높은 안정성 천연잔디에서의 그런 것들을 TF화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쉔크 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C3 제품을 한 2년 정도 쉬는데, 물론 뭐 매일 쉬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사용기간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 한 3년 정도 사용을 하고, 물론 제품 자체가 어디 손상이 되거나 한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이렇게 휘우면 여기가 쉽게 휘어져요. 약한 힘에서도.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의 이제 쉔크 강성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쿨트라도 마찬가지로 쉽게 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슬레타도 한 이제 1년 반 이상 신었는데 이렇게 쉽게 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휘어지면 여기가 쉽게 휘어지고 여기는 앞쪽은 이렇게 잘 굽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운동 신발을 신고 계속해서 뛰니까 족저근 막는 것 같이 생긴다 이거죠. 아치의 지지성을 여기가 확보해 주지를 못하니까, 아치 지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여러가지 움직임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제품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퍼포먼스 인솔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슬레타에서 이걸 빼고 잠스에 예를 들면 퍼포먼스 인솔을 끼운다 하고 나면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확 달라져요. 여기가 안 휘어진다고. 이게 쉽게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C3에서 어떠냐? C3에 지금 순정이 있는 이 인솔을 빼버리고 프로까지 안 하고 스트라이크 제품을 쓰면 어떠냐? 끼우면 여기가 확 하고 안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인솔을 이제 교체를 해보시면, 이거 본인들이 해보시면 와, 쉔크 강성이 확확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제품에 카본 들어가 있는, 물론 꼭 BMZ 안 쓰셔도 돼요. 뭐 이런 종류의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다른 거 사용은 이렇게 되면 카본 같은 게 들어가면 아예 꼼짝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 성능이 어떻게 비슷해지냐, 소위 말하는 쉔크의 강성은 이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근접하게 쉔크 강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쉔크 강성이 확보가 돼서 그래서 뭐가 좋아지느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킥을 할 때 킥력 손실, 그걸 믿고 계신 분들은 킥력 손실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족저근막, 얘네 가장 큰 원인이 부드러운 운동화를 같은 거를 신고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슈즈를 단단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밑창에 치료 중도에는. 그때 이렇게 하게 되면 족저근막 치료 같은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쿠셔닝 자체를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인 경우에도 여기도 이렇게 누르면 빨간색 부분들은 눌러지고 여기도 눌러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단한 물체가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쿠셔닝 장치는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 순정에 비하면 이 쿠셔닝이 저하가 됐냐, 단단한 게 물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순정으로만 썼을 때랑은 느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막상 신고 뛰면 어떠냐, 발바닥에 전달되는 전체적인 느낌은, 전체적인 느낌은 분명히 이쪽 뒤쪽이 쉔크 강성이 증가되고 발이 위쪽으로 각도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아치가 지지되듯이 발을 밟고 있으면 지지가 된과 동시에 여기가 눌러지고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발에 닿을 때는 여기에 쿠셔닝들이 있으니까 신고 있으면 발바닥 자체가 아프지는 않고 대신에 지면 그라운드에서 컨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딱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이거를 비로소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퍼포먼스 인솔이라는 게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구나 하는 거를. 왜냐하면 신발의 성격, 아웃솔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 것들을 이거 하나 딱 집어넣고 나면 여기가 안 휘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발끝은 활용이 잘할 수 있도록 앞쪽은 그대로 유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퍼포먼스 인솔을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TFI만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느냐. 스터드 모델인 경우에는, 스터드 모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천연잔디에서 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인솔을 끼워서 다시 테스트를 하면 좋은, 저기 뭐지,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 이 스터드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조잔디에서 신으면 이 스터드 모델 자체가 보여드리듯이 이게 너무 과하게 지금 단단하잖아요. 과하게 단단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인솔까지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여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면 사실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거를 천연잔디 갖고 들어가서 신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인솔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홀드성, 그러니까 발바닥과 그 다음에 슈즈 사이에 느껴지는 홀드성과 그 다음에 그거 거기서 얻는 홀드성으로 이 스터드나 이쪽 부분들이 지면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높은 안정감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조잔디 구장 대부분에서 이런 스터드 모델들 신었을 때 굉장히 딱딱하다고 느끼는데, 그 딱딱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끼워서 더 딱딱하게 만들면 그거는 크게 사실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터드 모델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다 인조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충분히 테스트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만약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천연잔디까지 계속 기다렸다가는 어느 천년에 이 테스트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 제가 추천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드리는 것도 대부분 TF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히 뭐 많이 지금 운동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풋살이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서 축구고, 그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TF를 신게 되고, 물론 뭐 스터드 신는 분들도 계속 계시긴 하지만, 자,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인솔을 바꿔봐라, 이렇게 인솔을 바꾸는 거는 단순하게 이런 나이키에서 나오는 위나 위풋에서 나오는 인솔을 바꿨을 때 얻는 효과랑은 전혀 다르다. 이런 거 보시면 그냥 휘어지잖아요. 두껍긴 하지만. 그러니까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하게 쿠셔닝이나 이런 거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퍼포먼스 인솔을 끼우게 되면 그때부터 신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거야. 뒤쪽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스포츠 모델이고 이긴 하지만 요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에 뒤쪽이 휘어지는 거는 완벽하게 억제를 한다. 그래서 신고 운동을 하게 되면 발끝에, 발바닥에서 전달되는 기존의 슈즈 느낌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F를 통해서 느꼈던, 그 동안에 느꼈던 쉔크 강성의 부족, 뭐 예를 들면 지금 만약 갖고 계신 신발이 엄브로의 그 고할레 제품들 같은 경우, 아니면 그 전에 리벤지 이런 것들 제가 보여드렸듯이 마치 고무신 수준으로 막 휘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제품들에게 인솔을 교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 이 미드솔 이하의 아웃솔이 갖고 있는 쉔크 강성 부족에 따라서 발에 전달되거나 아니면 내구성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일부를 이 인솔 하나 바꿈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딱 확인을 해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 정도 강성의 변화가 올 정도면 이거는 충분히 여러 측면에서, 예를 들면 퍼포먼스 차원에서도 업되는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제품으로 BMZ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을 예방할 수 있는, 아니면 족저근막을 일부 지금 현재 그 근막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테스트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거나 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랑 지금 리뷰를 같이 하고 있는 훈이가 매장에서 오랫동안 8시간 이상씩 서서 일을 하잖아요. 그 제가 이 스트라이크의 이제 P 제품을 테스트로 보냈어요. 자기도 테스트 해보고 싶다고. 근데 한 몇 번 신어보고 저한테 피드백이 온 게 이거 더 사게 해달라 당장. 그 지금 훈이는 제가 요번에 공구하는 거를 다 사고 싶다는 거거든요. 종류별로 하나씩.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공구를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건 해야 되겠다 하고 효과를 결심한 거는 저하고 훈 둘만 이렇게 뭐 테스트 결과를 가진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아웃도어 쪽에 있는, 그러니까 박영준 TV라고 아웃도어 쪽에 유명한 쪽이 있죠. 거기서 제가 뭐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엔베트 인솔에 대한 공개 체험단을 모집을 했어요. 거기는 뭐 그 카페 회원이 아마 몇만 명이 되는 걸로 아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그 체험단 모집에 148명 정도인가 150명에서 178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10명을 무작위로 그 족적 음악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아웃도어용 축구용이 아닌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아웃도어용을 제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제공을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리뷰 피드백을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피드백이 현재까지 온 사람들, 한 달 정도 전에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 7명 중에 10명이 피드백이 오고, 그 중에 5명 이상이 족적 음악님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피드백을 줬고, 두 분도 효과는 있는 것 같지만 미미하다고 효과를 줬어요. 결국에는 피드백을 준 사람 대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비엔베트 인솔이 어느 정도의 족적 음악, 뭐 아니면 아킬레스 건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발의 피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족적 음악염 자체가 완화가 되는 쪽에 크게 그 기여한다 하는 피드백을 얻어서 거기서도 아마 곧 공동구매가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는 워낙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이 그 뭐지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아웃도어 쪽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 공동구매를 하기 전에 이제 피드백을 기다렸던 게 그거였어요. 과연 아웃도어에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인솔을 바꿨을 때 실제 개선 효과가 있냐.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90분 동안 짧게 운동을 하고 강하게 운동을 하는 편이지만 트레일 러닝을 장거리에 걸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게 산을 뭐 등산을 조금씩 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등산 시 운동 시간 전체는 길긴 하지만 그 발에 전달되는 강도가 사실 축구보다는 좀 못할 거 아니에요. 집중 강도가. 그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하고 좀 그 기다렸었는데 거기서 효과가 있다는 전체적인 평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일단은 그런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아 그러면 저희 구독자들하고도 국내 뭐 꼭 구독자가 아니어도 국내 축구 용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현재 축구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TF를 신으면서 느끼는 일정한 그 제품의 성능상의 한계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튜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퍼포먼스 인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공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훈이도 아마 이거 리뷰를 올릴 것 같은데 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아웃도어 쪽도 말할 거 농구 쪽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드백이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슈퍼스포 쪽에서 아마 농구 쪽에 있는 큰 커뮤니티에다가 제공을 해서 거기도 체험단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축구 쪽에서 체험단을 그 뭐지 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 종류가 지금 제품들의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어떤 사람의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동안 확신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축구 쪽에서 과연 이게 체험단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아웃도어 쪽이나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지금 그 뭐 농구 쪽에서도 그 피드백 상으로 분명히 완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에 그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공구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인솔, 왜 일본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이 퍼포먼스 인솔, 뭐 BMZ든 아니면 잠스트니 이게 제가 가본 그 뭐지 갤러리 2나 아니면 카모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BMZ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잠스트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그 알펜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잠스 제품들이. 그래서 이거나 이 BMZ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그 후타바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왜 이 일본에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인기가 있느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끈도 마찬가지예요. 이 끈도 매직 레이스 끈도 사실은 테스트를 해보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했어요. 신발이 뭐 끈이 그냥 탄력이 있는 게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데 이 지금 이 인솔을 바꾸고 인솔을 바꿔서 그라운드 쪽에 이 짚는 면, 그 바닥 면에 대한 이 신발의 감, 전체적인 이, 그 컨디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걸? 그걸 이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발의 끈을 이 매직 레이스, 한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끈인데, 이걸로 바꿔서 신발을 타이트하게 묶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니트로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이 갖고 있는 탄성, 정도로 단단하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끈으로 묶을 수 없는 일반 끈으로는 도저히 묶어서 얻을 수 없는 그 타이트한 텐션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막상 테스트를 해보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했다가 여기를 넣고 그 다음 끝까지 묶은 다음에 단단히 묶으니까 여기가 마치 고무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발을 압박하듯이 그런 식으로 딱 타이트하게 압박. 물론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는 느슨하게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신발을 바꾸게 되면 3년 정도 신어서 가죽의 텐션이 떨어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인솔을 교체를 단단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끈을 바꿔서 타이트하게 바꿔버리면 신발이 완전히 튜닝이 되는 상태, 리뉴얼이 돼서 전혀 다른 성격의 신발을 특성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솔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제가 바꿨고 그 다음에 그걸 경험으로 사용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걸 경험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족저근막이 있건 없건 어쨌든 쉔크 강성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더라도 이걸로 바꿔보는 걸로 신발의 성격이 어느 정도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휴즈 사용에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퍼포먼스의 강화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인솔 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고 그때는 기존은 그 기존의 인솔은 교체는 대부분 컴포트성의 증가. 다시 말하면 편의성, 미끄러지지 않는다든지 쿠셔닝을 추가적으로 원한다든지 이런 데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신발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퍼포먼스 인솔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통칭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차원 그러니까 기존에 단순하게 컴포트성을 강조한 인솔은 여전히 제 관심 바뀌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사용해본 지금 이 제품들의 특성들 이런 것들은 좀 퍼포먼스 차원에서 보면 신발의 성격을 변화시켜서 훨씬 더 뭔가 낡은 신발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고 뭔가 강화된 아웃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존의 TF를 신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테스트를 해보시라. 아마 이거를 구입하시게 되는 분들은 한 개를 구입하시는 걸로는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화를 최소한 두세 켤레 이상 갖고 계실 거고 그거에 따라 필요하신 그 사이즈가 다를 것이고 아니면 족저근막이라든지 평소에 발의 피로도가 많으신 분들은 장기간 신고 있어야 되는 또 그러니까 일반 운동화에서 뭐 사용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두 개 이상씩 구입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일본에서 지금 이 축구용 같은 경우는 축구용 아니라 일반 뭐 그러니까 프로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걸음수로 이제 뭐 340만 보 뭐 이 정도 걸었을 경우에 교체. 그다음에 일반 카본이 안 들어가는 제품인 경우에는 90
94만보, 96만보 정도를 걷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그래서 대개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그러니까 고강도 훈련을 받는 레벨에서는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굳이 일반 아마추어들이 운동하는 양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인수를 교체해서 충분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더한 강도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더 높은 레벨, 좀 높은 레벨 이렇게 나중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뭐 BMZ를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공동 구매를 해드리고, 추후에는 이제 이런 제품들, 잠스도 그렇고, 뭐 다른 제품들이 또 있으면 그런 제품들과 비교, 물론 이제 이 잠스트랑 그 다음에 이 BMZ는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컨셉상에서 이 입방골을 들어올리냐 안 들어올리냐, 그냥 단순하게 아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다르고, 대신에 또 이 잠스트는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되게 또 이 힐 뒤축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여기는 말랑말랑, 뒤축은 쿠션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게 된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금 플라스틱이 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안쪽에 지금 감춰져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휘었을 때 이게 강도가 높으냐, 제가 이 아슬레타 제품을 일본에 가서 보여드렸듯이 플라스틱 이거 아웃솔 자체는 되게 얇아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근데 이 아래쪽으로 미드볼더에 들어가 있는 PU의 두께가 상당히 단단한, 얇고 단단한 게 들어가 있어서 슈즈가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이 비엔드토도 마찬가지, 잠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만드는데 들어가 있는 그 부품, 미드솔에 들어가 있는 보드의 부품의 그 단단한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이런 인솔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솔이 지금 이 고무 아웃솔과 결합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하단 성격을 만들어낸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 아웃솔을 다 떼내버리고 이 스터드를 꽂게 되면 결국 어떤 효과가 나냐, 이것처럼 단단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인솔은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시라. 아마 한번 쓰시게 되면 다시는 순종으로 못 따라가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구화 바꾸거나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인솔을, 이 퍼포먼스 인솔을 쓰게 되지 않을까. 제가 우선 이제 그렇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신는다 그래서 뭐 발이 쿠션이 엄청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발바닥에 전달되는 안정성 같은 게 높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축구화를 사거나 뭘 했을 경우에 인솔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TFI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 끈을 끄게 되지 않을까, 매직레이스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부해드리는 BMZ 인솔은 TF화를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무조건 한번 써서, 그러니까 어쨌든 신발을 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서 새로 사질 않고, 뭐 족저근 막은 적이 있다, 아니면 뭐 발에 피로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이 인솔 교체하신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 그게 새로 축구화를 뭐 10몇만 원씩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과연 이 퍼포먼스 인솔을 끼웠을 때 어떤 신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이 프로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트라이크 스포츠의 이제 박형 모델, 그러니까 레귤러 모델이 아니라 씬 모델이 있는데, 요 모델도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공구는 물론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것들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같은 스트라이크 제품이지만 이 두께 차이가 있는 것들이어서, 제 생각에는 뭐 그 핏상에서 약간 두꺼운 핏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더 얇은 쪽으로 가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는, 왜냐하면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강도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것들이 이제 테펙스라는 소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도 넓고 그걸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공고할 때는 그 제품들의 특징들, 뭐 앞쪽에 두께, 뒤쪽에 두께, 그다음에 뭐 이런 걸다 재원, 무게까지 다 해서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구입하셔서 써보시라 이렇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왜 내가 이그 퍼포먼스 인솔을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